중고차 컨설턴트. 가성비 좋은 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안녕하세요.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중고차 판매를 하고 있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키로수가 굉장히 짧고 이쁘고 옵션이 많은 지구공입니다. 20년식 지구공인데요, 보증이 충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부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밑에 하부 깨끗합니다. 긁힌 자국도 거의 없고요, 커버가 깨지거나 한 부분도 없습니다. 자, 현관장치 구리스 누드되거나 한 적 없고요. 자, 깨끗하네요. 부식류도 갈라짐 없이 좋습니다. 자, 반대편 현관장치도 마찬가지로 깔끔하네요. 자, 미션 한번 볼까요? 미션 이렇게 누유가 되면 이런 데 비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도 사이로 이렇게 누유가 흐르는데, 자, 자국도 없고, 자, 너무나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네요. 자, 뒤쪽 현관장치입니다. 부식류 깨끗하고요, 그리스 새거나 하는 부분 없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다 보여드립니다. 깔끔하네요. 자, 대우도 새는 건 없고 누유 새는 건 없고요. 자, 어차피 보증이 남았으니까 뭐 크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한번 살펴볼까요? 뒤에 타이어 트레드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장 교환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자, 휠 19인치 휠입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죠.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좀 남아 있습니다. 휠 가장자리만 살짝 스크래치. 자, 앞쪽 휠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만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고요. 복원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앞에 타이어 트레드도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남아는 있습니다. 당장 교환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자, 이쪽 휠은 깨끗하네요. 자, 너무나 이쁘고 옵션이 많은 차량이거든요. 자, 차량 내려놓고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20년 5월에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25년 5월까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외부 색상은 블랙이고요, 내장재는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로 되어 있고요.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신차가는 약 1억 1,120만원 가량 하는 차량입니다. 자, 키로수도 짧아요. 5만 키로가 조금 넘었는데 이게 짧은 키로수 많이 찾으시거든요. 자, 바로 이 차입니다. 약 50% 정도 신차가 대비 감가가 된 차량. 자,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죠.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요,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기 때문에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기능이 있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고스트도어 클로징이 기본 옵션이고요, 프레스티에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몰딩도 보십시오. 리얼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베이지 컬러의 시트, 와, 정말 깨끗하고 좋네요.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가 있고요,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큰 사고에서 미연의 방지를 해주는 아주 중요한 스마트 센스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도 베이지 색깔로 되어 있어서 너무나 고급스러워요. 와, 제네시스 로고 엠블럼도 너무 이쁘고요, 깨끗하네요 전체적으로. 자,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자,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입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오토스탑 기능도 있어요.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잘 나오죠.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까지
자, 키는 일반 키 두 개 있습니다. 자,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계기판에는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고요. 이렇게 좌측, 우측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키로수는 55,012km입니다. 55,000km 정도 됐고요. 120,000km까지 20년 5월에 등록이 됐으니까 25년 5월까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뒤쪽 보스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사이드 커튼도 전동입니다. 원터치로 리어 커터 윈도우까지 다 가려주고요.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라 글라스가 프라이버시 글라스입니다. 제가 비치죠. 안에가 안 보여요. 썬팅을 안 해도 안 보이는 글라스입니다. 유리입니다. 자, 뒤쪽 시트 컨디션 너무나 좋죠. 와, 정말 깨끗하다. 자, 그리고 듀얼 모니터, 플로토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고요. 뒷자리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어요. 자, 오디오 컨트롤러도 있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가장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옵션, 자,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 확보해서 살짝 누워서 가실 수 있도록 아주 편한 승차가 가능한 레스트 기능까지 갖춘 완벽한 G90 3.8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실내는 보시다시피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고요. 이 퍼플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해놨는데 밝아서 좀 보이진 않죠.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진하네요. 이게 새벽에 밤에 보면 너무 멋지거든요. 이 또 반사가 돼요. 이 베이지 시트에 반사가 돼서 진짜 발광도 높고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죠. 트렁크 내부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자, 스틸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 역할도 해주고,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가 자리 잡고 있고요. 물자국 전혀 없죠. 침 수차면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입니다. 뒤쪽도 너무나 멋지죠. LED 후미등 굉장히 이쁘고 옵션 많은 G90 3.8 프레스티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막 구미가 당기지 않으십니까? 5만 킬로대 찾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정도 컨디션에 이 정도 스펙의 차량이라고 하면은 한 6,500만원 이상 갈 겁니다. 하지만 다둥이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한 가격, 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은요, 6,200만원입니다 자, 20년식 5만 킬로 프레스티지 등급의 베이지 내장재 품고 있는 차량 구하기 힘드실 겁니다. 빠르게 문의 주셔가지고 선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G90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